자, 우리가 원형으로 뜨다가 코스를 반으로 나눠서 왼쪽 다리는 코를 분리를 시키고 오른쪽 작업을 먼저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미 오른쪽 다리를 작업을 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랑이 부분, 이 사이드, 그리고 반대편의 바깥 부분 두 지점에서 코주림을 하는데요. 가랑이 부분에서 8단마다 7번을 코주림을 했고요. 다리 바깥쪽에서는 4단마다 13번을 작업을 했어요. 코주림이 끝나는 지점이 이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서 이제 평면뜨기로 이렇게 단추 여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저는 오른쪽 다리를 다 떴기 때문에 왼쪽 다리 작업을 보여드리고 오른쪽 다리는 왼쪽 다리를 작업을 참고를 해서 떠주세요. 자, 이제 왼쪽 다리 여밈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이 다리 안쪽이고 이쪽이 다리 바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추 여밈은 이 바깥쪽에 초록색 마커가 있는 이 부분에서 단추 여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해서 마커 전 다섯 코가 남을 때까지 겉뜨기로 떠주세요. 마커 전 다섯 코가 남았고요. 이 다섯 코는 한 코 고무뜨기로 떠줄게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자, 이번에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 다섯 코는 계속 고무뜨기가 되어야 돼요. 한 코 고무뜨기로 떠주세요. 이 마커 지점까지 안뜨기로 쭉 떠주세요. 이 오른바늘에 가마코로 다섯 코를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들어준 다음 편물을 다시 돌려서 겉면을 떠줄게요. 자, 이 가마코로 만든 다섯 코는 고무뜨기로 떠주세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자, 나머지는 쭉 겉뜨기. 마지막 다섯 코가 남을 때까지 겉뜨기로 떠주시고 마지막 다섯 코는 한 코 고무뜨기로 떠주세요.
이번 단에서 코줄임과 단추구멍 만들기를 해볼게요. 지금 겉면이고요. 첫 다섯 코는 고무뜨기로 떠주세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다음, 이 고무뜨기 다섯 코가 끝나면 두 코 모아뜨기로 한 코를 줄여주세요. 그런 다음 여섯 코가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로 떠주세요. 여기서 코줄임과 단추구멍 만들기를 동시에 할 건데요. 마지막 두 코를 코줄임을 하고요. 이 마지막 코를 줄이게 되면 고무뜨기가 다섯 코에서 네 코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 코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항상 고무뜨기가 다섯 코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이 여섯 코, 다음에 코가 안뜨기라서 겉뜨기, 안뜨기 하신 다음에 바늘 비우기, 바늘 비우기로 한 바퀴 감아주시고요. 두 코 모아 안뜨기로 떠주세요. 두 코 모아 안뜨기. 그런 다음 마지막 두 코를 코를 줄이기 위해서 두 코 모아 겉뜨기. 자, 뒤로 돌려서 이번 단에서 코줄임을 했기 때문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코줄임 한 단에 항상 첫 코 다섯 코와 마지막 다섯 코는 고무뜨기로 떠주시고요.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 바깥쪽 사이드는 네 단마다 코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줄이고요. 이 안쪽 사이드는 여덟 단마다 코를 줄여주세요. 여섯 코를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메리야스 뜨기로 여섯 단을 떠주시고 코막음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여섯 코 여섯 단 메리야스 뜨기를 만들었고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가장자리를 시침질을 해주세요. 단추를 넣은 다음
시를 남겨주세요. 단추에 커버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실을 여러 번 가장자리를 통과시켜서 모아주세요. 지금 커버 단추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바지 밑단은 마지막 단추 구멍에 맞춰서 안쪽으로 반으로 접어서 꿰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마코로 만든 고무뜨기 5코. 자, 이 부분 가마뜨기로 5코를 만들어서 고무뜨기 한 부분과 이 고무뜨기 두 겹을 이 부분을 겹쳐서 꿰매 주세요. 그리고 이 단추 구멍에 맞춰서 단추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바지 가랑이 부분에 구멍이 있을 텐데요. 이 구멍은 안쪽에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멜빵 끈은 이 허리 밴드 끝과 바지 시작점 이 라인에 안쪽에서 앞면에서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1자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X자로 X형태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허리 밴드와 바지 시작하는 이 경계선의 안감에서 앞면에서 멜빵 끈을 달아주세요.